안녕하세요. 네. 자, 실강 문제, 8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리더십은 공식적 지위에서 나오는 권력의 또 다른 형태로 구성원에게 획일적으로 행동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 과정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리더십은 자, 공식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틀린 거거든요.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그러니까 관리자는 공식적인 조직에서 나오는 게 관리자죠. 그렇지만 리더는 공식적인 조직 플러스 비공식 조직에서도 리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모든 관리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맞죠? 또 모든 리더가 공식적인 관리자는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받아서 쓰셨던 내용이에요. 만든 문장이고요. 지도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뭐였죠? 지도자의 능력, 신뢰, 환경 아니죠? 지도자, 리더가 있어야 되고 추종자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그 리더와 추종자가 있는 환경적인 변수. 이게 같이 고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관리자는 지위에 수반되는 권한의 기이나 합법적인 권력을 지닌다. 맞죠? 리더는 위임된 권한은 없어요. 왜? 공식적인 조직에서 직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임된 권한은 없지만 권력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관리자는 언제 어떻게 라고 질문을 하죠. 왜요? 공식적인 조직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가 주어지면 이거 언제까지 끝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리더는 우리가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특성 1호는 하급자의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 상황적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X. 행동 1호는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어느 조직에나 유효한 보편적 리더십에 초점을 맞췄죠. 동그라미. 문제가 규명되지 않고 대안적 해결을 필요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은 자유방임형 리더십이죠. 자, 민주형 리더십은 경제적 보상, 자아보상으로 동기부여한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큰 리더십이다. 맞는 거죠. 심장마비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시간에 쫓기는 업무를 기한 내에 빨리 완수해야 될 경우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은? 그렇죠. 지시형 리더십, 전제형 리더십이죠. X.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격자 이론의 리더십에서 구성원끼리 원만한 관계, 친밀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는 사람, 인기형의 리더죠. 피들러 상황 모형에서 집단의 성과가 지도성의 유형, 여기서 말하는 지도성의 유형이란 LPC 점수에 따른 유형이죠. 그 다음에 가로에 해당하는 말은 리더에 대한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을 했었죠. 피들러의 상황 모형 지도성 이론에서 세 가지 상황